한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 추모식이 오늘 3월 26일 서울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의 대규모 감염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은 과거와 다름없이 기념관 강당에서 진행됐고 유튜브로 생방송됐습니다. 필자는 7년 전인 2015년 안의사 순국 10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곡으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측에서는 당초 선구자를 필자에게 요청했었으나 추모식 며칠 전에 그리운 금강산으로 공명이 바뀌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만주의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원흉인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처단했습니다. 안 의사는 현장에서 러시아 헌병에 체포되었다가 곧바로 일본 측에 넘겨져 류순 감옥에 수감됩니다. 안중근 의사의 류순 법정 공판 기록을 보면은 재판관이 안 의사에게 피고는 이번에 이토공을 살해하고 그 자리에서 자살이라도 할 생각이 있었는가 하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안 의사는 나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의 유지에 있었고 이토를 살해하게 이른 것도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으로서 아직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토를 죽여도 자살할 생각 따위는 없었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안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대의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가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강탈당함으로써 나라를 이미 일본에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안의사가 순국한 그 해인 1910년에 이루어진 한일합방은 일제의 조선 침탈 시나리오에 의한 마무리 단계였을 뿐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류순 감옥에 5달 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일제에 의해서 전격 처형되었습니다. 안의사 나이 31세 때였습니다. 일제는 시신조차 가족들에게 주지 않고 몰래 매장했습니다. 당시 류순에는 안의사의 두 동생인 정근과 공근이 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안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의사가 비밀리에 매장되었으리라고 여겨지는 류순 감옥 인근 야산에는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안의사의 유해를 아직까지 고국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위해서 우덕순 동지와 함께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떠나던 1909년 10월 21일 역으로 두 사람을 전속 나갔던 블라디보스토크의 동포심은 대동공보사의 주필이었던 독립운동가 이강 선생은 1954년 안의사 순국 추도식에서 애도사를 통해 그날 역도에서 선생은 나 이강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이번 길에 꼭 총소리를 내리다 뒷일은 맡아주오 하고 부탁하셨습니다. 선생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총소리를 내어 나라의 수치를 쾌히 씻으셨으나 나 이강은 조국 독립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헛되이 늙은 몸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라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안의사가 순국하신 후 벌써 1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도 7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아직도 허리가 잘린 채 남북으로 갈려 대치 중입니다. 완전한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 간의 약속을 깨고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여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에는 한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북한 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종전선언 타령이나 하면서 북한의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일본은 우리 국토인 독도를 1905년 러일 전쟁 와중에 심한의 현으로 슬며시 편입해놓고는 반성은커녕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쇠퇴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순간 일본은 독도를 시작으로 다시 침략 본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체를 과거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북한 핵 위협에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